프랑스 프로축구 명문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오는 8월 3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내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 영입된 재능 있는 21세 선수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명문 유니폼을 입고 한국 팬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경기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강인의 영입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PSG는 한국의 차세대 축구스타 영입 효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가 진행될 경기장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였고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쿠팡이 주관하는 초청 경기의 일환입니다. 쿠팡은 이번 대회 일환으로 27일 팀 K리그 대 맨체스터 시티, 3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시티 등 두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쿠팡이 당초 맨체스터 시티에 앞서 파리 생제르맹 초청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쿠팡과 대한축구협회는 파리 생제르맹 초청 경기 일정과 관련해 막바지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팀으로 전북 현대를 선택한 것은 K리그 일정과 프랑스 구단의 위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부산의 K리그 팀을 대표하지만 현재는 2부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8월 5일 K리그 2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도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전북 현대는 7월 21일 포항 스틸러스전과 경기 후 폭석이 휴식기를 취한 뒤 8월 6일 리그 경기를 재개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방안은 축구 매니아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약속하며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와 같은 슈퍼스타 선수들의 존재가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국제축구에서 한국 선수 이강인의 영향력이 커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층과 소통하려는 파리 생제르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강인 선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매일 보고 싶다면 구독. 감사합니다.